지금부터는 카톡으로 정 떨어지는 거 말고 네. 남자한테 정 떨어질 때거든요. 생각보다 담백하게 말하고 그런 걸 맞아. 제일 선호하지. 맞아 맞아. 오해 물음표? 그냥 그게 제일 나아. 이런 건 이런 말좀 어때요? 앙 기모띠? 아! 가지라. 기대해. 밥 먹었어? 이렇게 물어봤어. 앙 기모띠? 미친 놈 아니냐? 전화 빼야 돼. 누구야? 보이스 피싱인 줄 알고. 아, 나 출근했어. 이렇게 보냈어. 근데 남친과 답장으로 앙 기모띠? 너무 상상도 안 돼. 열일 가자. 넌 별로 가. 음식점에서 직원분을 저기요 불렀는데 씹힐 때. 그게 왜 정이 떨어져? 민망한 상황인 거지. 그 민망한 상황이 약간 그 사람이 살짝 소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. 아, 저기요 약간.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? 저기요 했는데 지금. 아 이거? 아 이거? 이런 느낌이지. 귀엽지 않나? 예? 예? 술자리에서 내 술 먹어준다고 할 때. 아 싫어요. 내 술 내가 먹어야 돼. 술 먹고 싶다고. 싫어요 그런 거? 저 그건 진짜 손 넘었지. 뭐 먹을 때 먹는다는 느낌보다는 처먹는다는 느낌. 남자가 잘 먹으면 좋지 않나? 아, 잘 먹으면 잘 먹는 거랑 잘 처먹는 잘 처먹는 거. 처먹는 건 뭐예요? 아 약간 이런 느낌. 잘 먹는 건 이렇게 이만큼 뽑고 이렇게 먹는 건데 처먹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인가? 처먹는 거? 다리 막 떨어가면서 막 표현이 안 돼요 그냥. 이건 네가 사는 거지? 할 때. 정 떨어져요? 아니 이거 말해서 말해. 나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했어 지금. 밥을 존나 이거 네가 사는 거 맞지? 이렇게 하는 거. 근데 이건 네가 사는 거지랑 멘트가 너무 그럼 안 사니까. 맨날 커피만 사니까. 말 좀 해봐요 여자분들. 안 사니까. 아 이건 네가 사는 거지 말고 다음엔 네가 사. 이거. 아 맞아. 그런 사람이 이게 맞지. 네가 사는 거지라고 하는 건데 말의 방법이 조금 다르다. 더치페이의 비율을 어떻게 해요 보통? 전 더치페이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면? 뭐 영화를 사면 밥을 사던지 약간. 오늘 내가 밥 사고 걔가 카페 샀으면은 다음날 내가 밥 사고 걔가 카페 사는 거. 여자분을 만나면 제가 다 사거든요. 오.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때도 그래요. 밥을 먹어. 그럼 내가 다 사주잖아. 전 10대 형이거든요? 근데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해요. 왜요?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줘요. 아 다음엔 내가 살게 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나서 더 이렇게 당연하게 얻어쳐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? 그러면 저는 안 봐요. 그냥 아예 얘기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. 농담이랍시고 누구 비하하거나 무시하면서 개그 소재로 삼을 때. 아 그거 진짜 싫어요. 그러니까. 그 이거 내 얘기하는 거야. 좀 살짝 사람의 인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다 정이 떨어져. 맞아 맞아. 마지막에 존나 웃기다. 봐봐요. 아 여기 볼게요. 치즈 스틱 처먹을 때 치즈 늘어나는 거 보여준다고 쭉 늘렸는데 끊기면서 볼에 착 달라붙어. 재현님 얘기하네. 보여줄게. 착해. 착. 어떨 것 같아요? 민망하게 떼면 귀여울 것 같은데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빨리 들어볼게. 다음 옷 그지같이 입고 나오면서 멀리서 해맑게 손짓할 때. 아~ 제발 안 입었으면 좋겠는 게 뭐 있어요? 아, 남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, 여자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축구 유니폼이. 아, 전 그 딱 붙는 카라티. 아. 그 90, 95 사이에 있는 그 카라티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. 90, 95. 달라붙는 바지? 옷 좋기. 너무 싫어. 내가 멋있게 보였던 적 없어. 한 명씩 얘기해야 나갈 수 있어요. 자, 얘기해보세요. 아줌마부터. 오케이. 옷 잘 입고 나왔을 때. 언제 옷 잘 입었어요? 그 슈트 입었을 때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. 아, 오케이. 합격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컨펌 한 번에 내줄 수 있어. 결달력이 있어. 결달력이 아니고 결달력. 오케이 합격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생각이 안 나. 탁구 칠 때. 운동 잘할 때. 아, 오케이 합격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의외로 검은색이 잘 받으세요. 진짜 나는다 나네 진짜. 난 알 것 같아. 난 이제 나가주세요. 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저 하나 말할게요. 마스크 썼을 때. 운동할 때 운동할 때. 이렇게 5cm 신었을 때. 지금? 어제 뭐?
어제 일요일이었어요? 어제 일요일이었어요. 아, 아 내 눈앞에서 안 보일 때? 예. 없어? 네. 아 머리 자르고 왔을 때 오늘 때 너무 별로여가지고 지금 게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였어요. 됐죠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너무 좋아하지 마 현. 안녕. 빠이. Come on.